안녕하세요. 여기는 송정죽도공원입니다. 오늘은 죽도공원에서 동백꽃을 촬영 좀 해볼까 합니다. 동백꽃이 많이 피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동백꽃에서 열매가 맺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, 제주도에 가면은 이 나무를 동백꽃을 많이 심는다고 하나요? 그 이유는 이 동백꽃 열매가 맺게 되면은 그 열매 자체 내에서 기름이 나올 거는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. 그 기름, 참기름처럼 해가지고 밥을 비벼 먹는 걸 봤습니다.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. 그래서 오늘 죽도공원에서 영상을 한번 잡아봅니다. 그리고 이꽃 자체 내에서 이거 동백꽃 자체 내에서도 비누를 만든다고 많이 하네요. 제주도에서는 비누도 만들고, 그리고 또 이거 차로도 먹더라고요. 그래, 제주도에서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.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, 인터넷에 치려고 하면은 동백꽃 이야기를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다 알게 됩니다. 동백꽃 이야기 들어가 보세요. 동백꽃 이야기에 들어가 보면은 이 동백꽃이 얼마나 좋은지 참 좋아요. 오늘은 죽도공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잡아 봅니다. 제주도에서는 이 동백꽃 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심습니다. 그 인터넷에 보면은 진짜 너무 많이 심더라고요. 아따 예쁘장하다. 꽃이 굉장히 예쁘네. 와, 또 진짜 꽃 많다. 아이고, 보기 좋아. 아, 딱 보기 좋고. 너무 아름답다. 또 다른 데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촬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. 보기 좋습니다. 꽃이. 아, 또 보기 좋다. 지금 저 위에 계단 보이는 데가 정상 쪽에 올라가는 데입니다. 촬영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.